인기 캐릭터로 만든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캐릭터의 저작권이 해외에 있어서 로열티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유통업체들이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 캐릭터를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아침 대형마트가 열기 전부터 긴 줄이 생깁니다. 캐릭터가 든 포켓몬 빵을 사러 몰려든 이른바 오픈런 행렬입니다. 지난 2월 16년 만에 재출시된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인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켓몬 빵은 지금까지 무려 8천만 개. 뒤이어 출시된 캐로로 빵도 출시 한 달이 안 돼 80만 개가 팔렸습니다. 인기 비결은 빵과 함께 들어있는 유명 캐릭터 스티커. 20, 30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스티커 종류도 많게는 200개가 넘을 만큼 다양하다 보니 수집 욕구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빵 안에 들어있는 띠부씰 때문에 계속 모으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모으세요? 저희 한 160개 정도. 식지 않는 인기에 웃돈을 얹어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캐릭터 제품도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상당수가 일본 만화들이다 보니 해외 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로열티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 캐릭터 개발도 늘고 있습니다. 한 홈쇼핑 업체가 개발한 곰 캐릭터는 뉴욕 맨해튼에 전시될 만큼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캐릭터 시장 규모는 매년 8% 가까이 성장하며 올해는 20조 원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혜미입니다.